계란을 맛있게 끓이는 저만의 비결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파하고 고추, 파하고 파는 이 하얀 부분이 많은 게 하얀 부분에서 나오니까 맛있는 국물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하얀 부분 놓고 그 다음에 고추는 좀 매운 고추, 살짝 매운 고추, 청양고추 하나 정도를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국물을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 치즈를 여기다, 치즈를 하나 위에다가 얹어줍니다.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데요. 그 다음이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에 계란을, 계란이 포인트인데, 계란을 완전히 흰자와 노른자가 완전히 섞이게, 정말 배가 흔들릴 정도로 빨리 이렇게 흔들어서 완전히 서로 섞이도록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란에 넣고서 바로 이 국물에 이걸 막 흔들어 주세요. 흔들어 주면 계란이 풀리면서 국물과 완전히 이렇게 섞이거든요. 요게 이제 맛있는 계란 맛있게 끓이는 저만의 비기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끝으로 면을 좀 쫄깃하게 하려면 이렇게 한참 끓을 때 찬물을 조금 해서 둘른다는 기분으로 살짝 불러줍니다. 그러면 면을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우리 가족에게 제공하는 일품 요리입니다. 한번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요리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소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